네, 오늘 타결된 한중 FTA에서 쌀 시장 개방은 없었지만 농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. 쌀값 안정화를 외치며 피땀 흘려 수확한 쌀가마를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. 김동환 기자입니다. 한 농민이 힘들게 수확한 나락을 길바닥에 집어던집니다.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지고 쌀가마 위에서 몸싸움까지 빚어집니다. 쌀값 안정화 등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몰고 온 트럭이 경남 도청 앞에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. 이번 한중 FTA에서 쌀 시장 개방은 제외됐지만 농민들의 불신의 골은 여전히 깊기만 합니다. 한중 FTA하고는 벨기에 문제로 가는 것지만 이후에 협상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쌀 관세도 결국은 한중 FTA 할 당시에는 논의를 안 하겠지만은. 농민들은 또 벼이삭 도열병 등으로 흉년이 들었지만 농협이 오히려 종합 미곡 처리장에 우선 지급금을 낮게 책정해 쌀값 하락을 주도했다며 규탄했습니다. 또 생산비 지원 사업 등 경남도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. 농민들은 오는 20일 전국 농민대회 상경투쟁과 함께 시군 동시다발 쌀적재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